지금은 이제 토요일 아침 8시 한 반 정도 됐네요. 다음 주부터 오프들 8시에서 오늘은 9시 오프라서 지금 티프가 손을 다쳐가지고 오픈할 사람이 티프가 지금 한 명인데 와서 좀 봐줘야 됩니다. 얼굴이 부었나? 나 어제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나서 모르겠고. 뭐야, 티프가 벌써 왔네. 티프야, 굿모닝. 손은 좀 어때? 손은 좀 어때? 아유, 저 심심하지. 스티브님 뭐 그렇지만은. 주민들이 와서 여기 누가 옛날에 여기 있을 사람 없었는데 안 그럴까? 없었는지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어. 자, 그럼 벽이 나는 좋은 거 아니야? 아니 그러면 자기들 요 집값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. 안 그래? 집값이 올라갈 건데. 티라미슈는 할 수 있겠어? 계란 준비. 어? 할 수 있겠어. 아. 이것만. 티라미슈만. 계란은 내한테 줘. 내가 놔줄게. 이거 크림 먼저 만들게요. 계란은 내가 먼저 줄까?
오픈맨이야? 우리가 항상 이 정도로 나갔는데 너무 아까 너무 우유 맛이 많이 나더라고. 그래가지고 가까이 잘 먹다 싶습니다. 나도 괜찮은데 뭔가 약간 커피 전문 맛, 커피를 커피 맛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된 거 같아요. 이게 좀 갖다 주세요. 오른쪽이 오트밀이고 아침에 되게 바빠요, 여기가. 항상 아침 한 10시, 11시에 사람이 진짜 많이 와요. 그래가지고, 어우, 아침 오픈 때 바짝하고 이제 조금 쉬네요. 오히려 카페 음식을 안 하니까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. 특히, 뭐,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또 이제 2시부터 이제 또 시작되겠죠. 저 오늘 도망가려고. 아, 오늘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. 아, 사람 피곤하게 뭘 결혼을 해가지고. 아, 옷을 다려놔야지.